있으며 안전띠는 생명 벨트입니다. 들어오셔야 돼. 오빠 여기로 오셔야 돼요. 여기. 어디요? 여기요? 네. 좀 더 붙여줘야 돼. 좋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내가 볼 때 연락하니까 왜 연락하네? 아, 왜 가려? 죄송해요. 뭔데요? 뭔데요? 영상이야. 김앤이 어제 대성 통곡했잖아. 아, 아니, 왜, 그냥 왜 너무 그냥 진짜 집에 와서 생각해봤는데 뭘로 어깨를 적셨다고. 흰목에 눈물. 오늘 이거 입고 어 뭐야? 왔다. 어? 아, 뭐야? 감사합니다. 어, 이거 득템했다. 아싸, 오늘 이거 입고 해야지. 어, 그럼 아 너무 커플 같 커플티 같이. 야, 마지막에 어때? 그리고 이제 맞아요. 뭐라 할 사람도 없어 이제. 받았어요. 그래서 Save your soul. 근데 진짜. 저 눈이 조금 부십니다. 잠시만요. 카메라 진짜 부시지. 하나, 둘. 마지막까지도 그냥 계속 함께 감사하고 그리고 다른 데서 찾아뵙는 은혜가 되니까 감사드립니다. 아까도 괜히 그냥 수업 딱 마무리하고 이제 뭔가를 이야기하려 했는데 하려고 하면 진짜 그게 마지막인 것 같아서 그 기분이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인정하기 싫었다. 그래서 그냥 평소랑 똑같이 끝내려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. 뭐가 제일 아쉬워? 그냥 이 공간이 제일 아쉬울 것 같아요. 지금 마지막은 뭐 수업 끝났긴 한데 막상 다음 주 목요일 딱 6시 반 돼봐야 근데 그때 좀 뭔가 더 크게 올 것 같아. 수고했어. 고생하셨습니다. 진짜 고생 많으셨어. 수고했어. 아, 고마워. 뭔가 좀 그래가지고 나눕니다. 뭔가 이렇게 올라가 갑자기. 네, 아 약간 좀 그래가지고. 네. 아 이게 진짜로. 아.
아직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여기에 찾아와 주시는 이제 모든 분들이라든가 물론 저희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었다면은 같이 성장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항상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춤을 출 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뒤에서 조용하게 같이 춤을 추지 않지만 뒤에서 서포트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춤을 출 수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저는 이 소울댄스가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넘어선 그런 의미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런 영감을 줬었다고 생각 얘기 안 나오네 줬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. 이 모든 감정들이 저한테는 되게 엄청 제 인생에서 큰 그런 디딤돌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